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에서 오늘 발표를 맡은 김상현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Classform Factorization of Latent Semantic in GAN입니다. 본 논문은 홍콩과학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으로 2021년 4월 10일 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Latent Direction을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와 같으며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참신하지만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소드 부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에 정확한 평가 지표가 없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발표는 실험 위주가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GAN은 최근에 이미지 합성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더 나아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코드를 제어함으로써 이미지 편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편집은 디스인탱글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코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의 핵심은 이러한 방향을 찾는 것에 있다고 할수 있고, 저희는 레이턴트 코드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에 따라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를 찾음으로써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한 이미지 편집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레이턴트 코드를 무작위로 샘플링한 다음 오른쪽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미리 정의된 레이블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을 사용하여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클래시피어를 학습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멘전이 매우 크고 이미지 다양성으로 인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방향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학습 방법이나 샘플링에도 독립적인 방식으로 이미지 편집을 위한 디렉션을 찾는 새로운 알고리즘인 시멘틱 팩토라이제이션 알고리즘 세파를 제안합니다. 세파는 걘의 제너레이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너레이션 과정 중첫 번째 프로젝션의 단계의 모델 가중치를 분석하여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의미 있는 디렉션을 효율적으로 식별합니다. 즉, 프리트레인된 가중치만 있으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기반으로 찾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갠 논문들이 이미지를 수정할 때 사용한 공통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이퀘이션 1번과 이퀘이션 2번과 같습니다. 각각의 노테이션은 G를 제너레이터, Z를 레이턴트 코드, A와 B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의미하고 각각 웨이트와 바이어스 텀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레이턴트 코드가 첫 번째 프로젝션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퀘이션 2번은 이미지를 수정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처음 이미지에 레이턴트 코드가 주어지고 특정 방향 n과 그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시킬지의 정도를 결정하는 알파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가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걔네 제너레이션 모델은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프로젝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근사한 식을 이퀘이션 3번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미지의 변화가 레이턴트 Z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알파 AN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A의 가중치가 이미지 변화에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AN이 0인 경우에는 Y-Y가 되므로 이미지가 변하지 않게 되니 이퀘이션 4번에서 볼수 있듯이 AN을 크게 만들어주는 N을 찾으면 되겠다. 즉, A를 N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디렉션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라그랑쥬 승수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A 트랜스포즈 A에서 가장 큰 K계의 아이겐 밸류를 각각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방향인 N이 됨을 보였고 이러한 방식을 피지겐, 스타이겐, 빅겐에 대해 일부 프로젝션을 분해하고 앞에 방식대로 레이턴트 코드를 수정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네, 메소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본 논문의 경우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보조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많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과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제한된 방법의 성능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한 이미지 편집 모델을 셀파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타일겐 1, 2 그리고 빅겐과 비교를 하였고 제한된 모델들은 FFHQ, 애니메이션 페이스, 풍경과 사물, 도로 그리고 그리고 이미지넷을 사용하여 학습 바이어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저자들은 스타일겐의 셀파 적용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각 데이터셋마다 2000개의 이미지를 랜덤으로 뽑아 이미지의 변경 정도를 평가하는 유저 스터디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괄호는 레이어의 위치를 나타내고 바텀, 미들, 탑은 스타일겐에서 레이어마다 변하는 범위가 바뀌는 코스 스타일, 미드 스타일, 파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텀은 회전 등의 큰 변화를 나타내고 미들은 모양 등의 중간 변화, 탑은 색깔 등 미세한 변화를 변하게 한 것을 뜻합니다. 또 분자는 편집된 이미지가 원본에 비해 눈에 띄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며 본문 후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파는 겐 모델의 특정 레이어에서의 변형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실제로 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범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일반화에 관한 실험입니다. 해당 겐 모델은 빅겐을 사용하였는데 아래의 모델과 같이 줌을 당긴다든지 회전 아니면 개체의 속성을 바꾸는 등 다양한 범주로서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셀파 알고리즘과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의 인터페이스 간의 비교를 한 실험인데 아래의 그림을 보면 두 모델의 성능이 언뜻 봐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이 실험으로부터 주장하고 싶은 것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기반한 인터페이스 간은 많은 데이터 및 샘플링을 하지만 셀파는 그런 것들의 독립적이므로 같은 성능을 보이는 것에서 셀파가 훨씬 효율적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략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리스넷50을 셀레바 데이터셋에 대한 어트리뷰트로 학습하여 적절하게 이미지가 바뀌었는지 분석을 하였는데 이를 통한 세 가지 옵저베이션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방법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에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고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세파는 안경에 해당하는 베리에이션이 크지 않아서 안경에 해당하는 디렉션을 찾지 못해서 안경 부분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기반해서 학습한 모델은 학습한 어트리뷰트에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더 일반적이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더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A에 인터페이스 겐을 활용해서 이미지 편집을 진행한 것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단일 속성만 변형시키는 데 반해 그림 B는 다중 속성을 변형시키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의 세파의 비교인데 이 실험들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세파는 데이터 샘플링이나 모델 트레이닝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는 겐 스페이스와 비교를 같은 스타일겐에 적용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겐 스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샘플링된 데이터셋에 대해 PCA를 수행하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기반한 방법으로 PCA를 통해 초기 주성분들이 데이터의 전체적이고 공통된 요소를 각각 디스인탱글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세파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표를 보시면 매니플레이션 모델은 같기 때문에 가까운 FID 스코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파는 리스코어링 및 유저 스터디에서 겐 스페이스를 능가함을 볼 수 있고 그림을 통해서는 피부나
변형을 했을 때 피부나 아이덴티티가 더욱더 잘 보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학습 기반으로 한 모델과의 비교를 인포피지겐과 하였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포즈를 변경하고자 할 때 A인 인포피지겐에서 머리색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자는 제안하는 방법이 정확한 방향으로의 변환이 훨씬 더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미지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저자는 제너레이터가 실제 이미지에서 인퍼런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방법에 최종적으로 겐 인버전을 포함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겐 인버전이란 기존 겐의 경우 리얼 이미지를 에디팅하기 위한 시멘틱 정보를 배우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인풋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레이턴트 코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편집할 대상 이미지가 주어지면 먼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코드를 찾고 다시 프로젝션을 해서 세파에서 찾은 방향을 통해 이미지 변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실험 결과가 잘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한 실험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겐 모델에서 학습된 레이턴트 시멘틱 정보를 분석해서 다양한 시멘틱 디렉션을 얻는 세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논문을 읽으면서 특이했던 것은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논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